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폴카 언니 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 잘하는데? 대전 꽃자재. 대전 꽃자재. 저희 매장도 많이 놀라주세요. 여기 꽃자재 물건 다 팔면 얼마입니까? 예? 물건이요? 얼마치야 이게? 모르겠네. 저 지금 도매로 등록하면은 싸게 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도매로 등록 안 하면은 비싸다. 아, 소비자 가격, 소매가. 소매가. 도소매 같이 하고 있고. 네. 제가 모르고 이것저것 사서 3만 원이었는데 도매가로 딱 했더니 팍 깎였어. 그죠? 네. 야, 얼마 이상 사야 도매가로 이렇게 등록할 수 있는? 그런 건 따로 없고 이제 없어요? 사업자가 있으신 분들은 네. 네. 사업자 가격으로 나가고 아~ 사업자가 없으신 분들은 이제 네. 소비자 가격으로. 아, 그렇군요. 그럼 네. 남의 사업자 번호를 대면 어떻게? 아니죠. 저희도 처음엔 뭐 등록증 사진이나 이런 거 확인해보고 이제 절차를 확인하고 나서 이제 도매가로 나가죠. 오픈하신 지 지금 얼마큼 되셨습니까? 지금은 2년 반 정도 된 것 같아요. 제가 2년 반 전에 여길 왔던 거예요. 네, 그쵸, 그쵸. 초반에. 초반에. 비누꽃 사러 왔다가 아, 그때는 매장이 작았죠. 막 여기까지 막 쌓여 있었어요. 뒤쪽도 많아요. 그 돈 많이 버셔서 넓어진 겁니까? 에이, 아닙니다. 아직 부족합니다. 대출을 많이 받아서 넓어진 거지. 그쵸, 그쵸. 그렇죠. 요즘 대출이 좋아서. 아니, 요즘은 안 좋지만. 그때는 좋았어. 좋았지. 예, 그렇군요. 어머님과 아드님이 1층과 지하에서 그쵸. 아주 장악을 어머님, 하고 계세요. 어머님은 꽃집. 꽃집. 어디 등산, 꽃집입니까? 예림 꽃집. 예림. 예림이십니까? 보통 왜 예림 엄마라서 예림 꽃집 이런 거 하잖아요. 아니 그건 아닌데 따로 이제 이제 어머님이 딸을 원해서 아, 했는데 딸을 원해서 아들 만났어? 아들만 둘, 형이 하나 있습니다. 저 아들 셋이에요. 현우, 현수, 현무야. 아. 그럼 나는 뭐라고 현숙이 꽃집 이렇게 네, 그래야 되는 거야. 맞습니다. 그렇군요. 둘째 아들, 첫째 아들? 둘째입니다. 둘째 아들. 네, 위로 형이 있습니다, 형. 둘째라서 피해를 보는 점. 피해를 보는 점? 저희 둘째는 되게 불만이 많아요. 아, 그래요? 위로 저는... 치이고 아래로 치인다, 자기가 그렇게 아... 얘기를 하거든. 저는 피해는 없었어요. 딱히 사랑을 많이 받았고. 아, 막내라서. 형한테 어렸을 때는 많이 괴롭힘을 당했죠. 지금은... 심부름을 그렇게 시킨대요. 네, 맞아요, 맞아요. 컴퓨터 게임도 못하고 뭐 심부름도 다 하고 아... 지금은 전혀 그런 차죠. 형도 장가가고 그러시군요. 네. 어쨌든 둘째 아들, 막내 아들은 귀염귀염 하니까 또 그쵸. 온갖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군요. 맞습니다. 결혼은 언제 하실 예정이십니까? 결혼은 2년 안에 하고 싶네요. 2년 안에. 네. 여자친구는 있으십니까? 전혀 없어요. 없어. 없는데 2년 안에 결혼을 어떻게 해. 만들어야죠. 5년은 우리 5년 사귀고 결혼하고 막 그랬는데. 아버지가 오십니다. 아버지가 오시고 계십니다. 지금 유튜브 회장님. 회장님이 오시고 계십니다. 이야, 저희 유튜브 찍고 있어요. 이리 제가. 오세요, 회장님. 이리 오세요. 출연 아버님 안 하실 것 같은데? 출연해야지 아버지. 출연하실 겁니까? 그럼 일단 전화 많이 와서 안 돼. 그래, 전화 너무 많이 와. 잘생기셨다고 그러면 안 돼. 커피 좀 한잔 타자. 네. 안녕. 마무리 짓겠습니다. 안녕. 폴카TV 구독. 유튜브 좋아요. 유튜브 하십니까? 안 합니다. 하세요. 유튜브. 네. 그러면은 매출이 쫙쫙쫙쫙 올라가요. 네, 그래요? 하루에 하나씩 올리시고 이거 오늘 가격 좋습니다. 이거 들어왔습니다. 이런 거.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그렇죠. 많이 배워야겠네요. 싸게 주세요. 싸게 주면 가르쳐 줄 수 있어요. 뭐 싸고 비싸고. 안 돼요. 저 만 원이나 깎아줬다고요, 지금. 알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아버님 얼굴 한번 살짝 나오실 겁니까? 아니요. 안 돼. 잘생기셔서 안 돼. 손으로만 안녕하세요. 이렇게. 안녕.